이제 쉬려고 사실 왔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하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말씀도 듣고 또 생각도 해보니까 너무 그냥 행동의 변화 없이 뭔가 그냥 주기만 바랐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랑 오늘이랑 산에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어진 것도 놓지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오긴만 기다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가서 가정부터 일단 그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먼저 변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이제 자식들 자식이랑 같이 다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빈 공간 찾아보고 다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더 내려놓고 손에 쥔 거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채워지는 것들 그걸 그것도 다시 찾고 싶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통로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구해야 된다는 거 알고, 또더 열심히